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카저 이루씨입니다. 오늘은 그 예전에 만들었던 DIY 그 배터리뱅크, 파워뱅크에다가 솔로패널을 연결시킬건데요. 혹시 저번에 배터리뱅크 만드는 걸 못 보셨다면 여기 i를 클릭해주세요.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거는요, 플렉시블한 100W짜리 솔로패널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기존 계획은 천장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휘는 걸로 했었거든요. 지금 계획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루프랙을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솔로 패널을 이렇게 장착을 할 거예요. 근데 루프랙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플렉시블한 거 말고 솔리드한 거를 했으면 좀 비용이 좀 더 저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솔로 패널이랑 파워뱅크, 배터리뱅크랑 연결을 시킬 건데요. 이 솔로 패널 같은 경우는 천장 위에 설치가 될 거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침대 아래다가 위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죠? 코드가 너무 짧아요. 밖에서 해서 창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거를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익스텐션 코드 2m짜리거든요. 이거 두 개를 커넥트 시키고 배터리 뱅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빨간색 와이어가 솔러 차지 컨트롤러 들어가기 전에 퓨즈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이 퓨즈 같은 경우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쉐입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하면 여기를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잘라줬고요. 이렇게 그냥 얘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연결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잘랐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연결시켜 줄게요. 퓨즈랑 이게 연결시키고 난 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퓨즈 홀더 때문에요. 그래서 퓨즈 홀더는 여기 안에 놔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 케이블을요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와이어 커넥터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이제 검은색 와이어를 구멍에 통해 가지고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 빨간색이랑 검은색 와이어를 이 구멍에 넣어서요 솔로 차지 컨트롤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일단 빨간색 먼저 넣어볼게요. 해주고 이제 검은색 와이어를 솔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 그 에너지였을 때 5A에서 6A까지 되고 있어요. 저희는 퓨즈 홀더에다가 퓨즈를 넣을 건데 7.5A짜리를 넣어줄 예정입니다. 솔로 패널에 있는 여기 두 개가요, 어떤 게 마이너스고 어떤 게 플러스인지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는 지금 DC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갈 거고요, 이 부분이 플러스로 가게 될 건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여기 불이 딴 하고 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곳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어? 바로 불 들어오는데? 보이시나요? 빨간불.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요거가 마이너스. 제 손에 여기 볼펜 꽂혀있는 데가 플러스. 자, 이제 여기 있는 케이블이랑 여기 있는 걸 연결시켜줄 건데요. MP4 커넥터라고 해서 약간 방수랑 방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다가 파나소닉이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저희 배터리 뱅크로 연결해서 충전시키고 있거든요. 여기 볼티지도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솔라 패널을 여기다 놨었어요. 원래 천장 위에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가 저쪽으로 향하고 있고 지금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도 지금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될란 건 모르겠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연결 이제 시켰어요. 진짜 12.7. 여기 깜빡깜빡 충전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 바뀌었다. 12.8. 어? 아. 어? 아. 바뀌고 있어. 왔다 갔다 가려. 원래는 12.7V였는데 지금 12.9로 바뀌었어요. 여기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죠? 지금 태양열이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배터리에. 일단은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전은 되고 있어요. 솔로 차지 컨트롤러에 이제 볼티지 미터가 따로 오긴 하는데요. 이 자체가 침대 밑에 들어갈 예정이라 가지고 볼티지 미터가 LED 라이트가 되어 있는 거니까 있어야지만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로 차지 컨트롤러랑 볼티지 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약간씩 0.05 볼티지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요. 천장이 설치됐을 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보이게 되면 나중에 비나 뭐 그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캡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캡을 한국에선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요거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나마 바람이나 뭐 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할 건데요. 여길 보게 되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나중에 그 글루건이라든지 나중에 방수가 될 수 있는 걸 넣어서 막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아서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선에 분리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볼티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9였는데 12.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열판 분리하고 나서는 여기 아까 깜빡깜빡거리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댓글을 보니까 이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시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스마트 배터리 차지를 사용해가지고요. 220V를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는 이걸 사용해서 충전을 시킬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스텝으로 된 스마트 차지고요. 보통 그 배터리 충전기보다 비싸진 않아요. 구매를 하실 거라고 하면 스마트 배터리 그 충전기를 사용하시거나 최소한 3가지 스텝이 있는 스마트 배터리 충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답니다. 충전을 시킬 때는 여기 집게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충전을 시켜준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얼터네이터랑 그리고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0A고 좀 작은 용량이기도 해서 이 충전 같은 경우에는 솔로 패널, 아까 봤던 거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매일매일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만약 배터리를 정말 큰 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자동차 얼터네이터 그리고 아이솔레이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은 없답니다. 짠! 뉴스예요. 방금 보신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점점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뜨는 이쁜 얼굴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로 이동하고요. 가셔가지고 구독 버튼도 까먹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다른 영상도 뜰 겁니다. 하나씩 체크하셔가지고요. 봐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